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0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Better is the poor man with integrity. Integrity, 정직, 강직, 고듬, 올곧음 뭐 이런 말인 거죠. 우리말로 바로 번역되는 그런 말이 좀 애매한 영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Integrity를 가지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잠언 19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Better the poor whose walk is blameless than a fool whose lips are perverse. 그의 행위가 흠이 없는 가난한 자가 그의 입술이 삐뚤어진 왜곡된 그런 어리석은 자보다 낫다. Desire without knowledge is not good. 지식 없는 욕구, 욕망, 바램은 좋지 않다. How much more will hasty feet miss the way? 그러니 급한 발이 그 길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이 놓칠 수 있겠는가? 바램도 지식이 없으면 좋지 않은데, 그런 급한 발, 급하게, 그러니까 어리석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길,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바른 길을 급하게,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면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A person's own folly leads to their ruin. 사람 자신의 어리석음이 그들의 파멸로 이끌고, Yet their heart rages against Yahweh.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를 대적해서 분노한다. 스스로 어리석어서 파멸하고 잘못됐고, 네, 그래서 징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라는 거죠. Wealth attracts many friends. 부는, 재산, 돈은 많은 친구들을 유혹한다, 불러들인다. But even the closest friend of the poor person deserts them. 하지만 심지어 가난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도 그들을 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는 돈의 중요성입니다. 돈, 부, 재산. 네. 솔로몬이 가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자가 악한 의도로, 악한 방식으로, 악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데 쓰는 돈은 정말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런 지름길이죠. 지름길이죠. 하지만 부지런하게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은 그 사람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을 위해 좋게 쓰이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네,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직업과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한 일 속에서, 그러한 작업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 받고 정말 시험 받는 거죠. 사람의 정말 상관을 섬기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작지만 힘든 일에 인내하면 정말 큰 것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정말 가난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친구도 있는 거죠.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A false witness will not go unpunished. 거짓 증인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No will a lie escape. 그리고 거짓말쟁이는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Many seek favors from a ruler.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로부터 은혜를 구한다. Everyone is the friend of a person who gives gifts. 그리고 선물을 주는 자,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뭔가 물질을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 사람의 친구는 모든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선물을 잘 쓰면 좋은데, 좋은 목적으로 잘 쓰면 그것으로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The relatives of the poor despise them. 하지만 가난한 자의 친척들은 그들을 멸시해요. How much more will their friends avoid them? 친척들도 멸시하는데 그 친구들은 오죽하겠느냐란 말이죠. 그런 친구들도 훨씬 더 많이 가난한 그 사람들을 피한 것이라는 거고요. Though the poor plead with them, their friends are gone. 비록 가난한 자들이 그들에게 애원할지라도 그들 친구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Whoever gets sense loves his own soul. 그런 분별력 sense, 분별력을 지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혼, 자신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각 없이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He who keeps understanding will discover good. 그리고 명철을 지키는 간직하는 자는 결국 좋은 것, 선한 것, 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A false witness will not go unpunished. 반복되죠. 거짓 증인은 벌받지 않은 상태로 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벌받게 될 것이고요. And he who breathes out lies will perish. 그리고 거짓을 내뿜는 자는 숨쉴 때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It is not fitting for a fool to live in luxury. 어리석은 자가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것처럼, 옳지 않은 것처럼, much less for a slave to rule over princes. 노예가, 종이, 그런 왕들을 다스리는 것은 훨씬 더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노예가, 종이, 그 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돼서 그렇게 통치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그 어리석은 자가 그런 사치스럽게 사는 것조차도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노예가 나중에 열심히 살아서 뭔가 특별한 뭔가를 발휘해서 통치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그런 평범한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잘 사는 거, 그 정말 이상한 거고 잘못된 거고요. 그 노예가 왕자들을 다스리는 것조차도 훨씬 더 잘못됐다라는. 근데 그런 것이 가끔 이 땅에서 일어나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Good sense makes one slow to anger. 선한 분별력, 그러니까 좋은 분별력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화를 천천히 내게 만든다. And it is his glory to overlook an offense. 그리고 범법한 것, offense,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죠. 뭔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overlook, 그냥 봐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화를 내야 되지만 또 천천히 화를 내고 좀 참아주고 배려하고 잘못한 거 조금 넘어가 주고 이것이 정말 좋다라는 거죠. A king's wrath is like the growling of a lion. 왕의 진노는 마치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것 같다. 표효와 같다.
But his favor is like dew on the grass. 하지만 그의 은혜는 마치 풀 위의 이슬과 같다. 우리의 상관, 또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권위 위에 있는 자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존경, 존중, 그런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죠. 직장 상사한테는 또 부모한테는 눈에 보이는 어떠함 때문에 잘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얻기를 열심히 추구하기 원합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A foolish son is his father's ruin.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비의 파멸이다. 솔로몬이 이것을 많이 본것 같아요. 그의 가족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또그 주위에서 정말 그 자식이 얼마나 부모를 힘들게 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And a quarrelsome wife is like a constant dripping. 그리고 싸움을 부추기는 아내는 싸움질하는 아내는 맨날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그런 아내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빗물처럼 뭔가 샌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아내가 참 많았죠. 1,000명이었죠, 1,000명. 아마 300명은 그 정식으로 정말 혼인한 그런 사람들이고 나머지 700은 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수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리면서 별의별 아내를 다 겪었겠죠. 그의 경험이든 아니든 어쨌든 굉장히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솔로몬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Houses and wealth are inherited from fathers. 집과 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but a prudent wife is from Yahweh. 그런 지혜로운 아내는 여로부터 온 것이다. Laziness brings on deep sleep. 게으른 것은 깊은 잠을 가져오고, and an idle soul will suffer hunger. 그리고 게으른 영혼은, 게으른 혼, 게으른 사람은 배고픔을 겪게 될 것이다. He who keeps a commandment preserves his soul.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혼, 그의 존재, 그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지만, but he who is careless in his ways will die. 그의 행위, 그의 길에서 부주의한 자는 죽게 될 것이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He that hath pity upon the poor lendeth unto Yahweh.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꿔주는 자다. 아니, 그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뭘 부족하다고 그분께 뭔가를 꿔드릴 수 있겠습니까? 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여기 써놨습니다, 솔로몬은. 그만큼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돈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도와주고 이럴 때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Pity와 compassion과 grace와 mercy가 가득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분을 닮기 원합니다. And that which he hath given, will he pay him again? 그리고
그가 준 그것을 그분께서는 그에게 다시 갚아줄 것이다. 제일 먼저 나온 희는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희는 하나님이고요. 세 번째 힘은 예, 그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도와준 사람을 가리킵니다. Chasten thy son while there is hope. 소망이 있는 동안에 너의 아들을 chasten, 야단치다라는 말이죠. 야단 쳐야 할때 야단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소망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저의 작은 자랑 같지만, 저의 자녀를 정말 최선했습니다. 야단쳤어요. 잘못될 때마다.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좀 심하다고 할 정도로 야단쳤고, 지금은 이제 잘 성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야단치지 않았고 빗나가는 걸 그대로 방관을 했었더라면 아마 지금은 네, 그 누구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나빠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훈계하고 자식을 야단칠 때는 항상 그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자식이 매를 맞아야 되고 야단을 맞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어야 되죠. 그때는 화나고 그때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매는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너무 지나쳐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면 안 되겠죠. 정말 자식을 훈계하고 자식을 가르치고 자식을 키운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식들을 정말 지혜롭게 정말 훌륭한 사회인이 될수 있도록 키울 수 있기 원합니다. And let not thy soul spare for his crying. 그리고 너의 혼, 너의 존재를 가리키죠. 너의 혼, 너의 마음, 뭐 감정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soul입니다. 그의 울부짖음, 자식의 울부짖음이죠. 울부짖음 위에 너의 혼을 아껴두지 마라. 그러니까 운다고 야단을 덜 치거나 야단을 쳐야 될때안 치거나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죠. A man of great wrath shall suffer punishment. 크게 진노하는 자는 화를 내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For if thou deliver him, yet thou must do it again. 왜냐하면 만약에 네가 그를 그 화를 잘 내는 자를 구원할 한다면 그럴지라도 여전히 너는 그것을 다시 해야 될 것이다. 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리 용서하고 배려를 해도 결국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Hear counsel and receive instruction. 조언을 듣고 훈계를 받을지라. That thou mayst be wise in thy latter end. 그래서 네가 그 나중 끝에 지혜롭게 될수 있도록 지금은 반갑지 않고 달갑지 않고 싫더라도 그러한 조언과 훈계를 들었을 때 결국 나중에는 지혜롭게 될수 있다는 거죠. 21절부터 23절입니다. Listen to advice and accept discipline. Advice, 조언을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So that you may be wise the rest of your days. 그래서 너희가 너의 날 네, 중간에 끊겼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너의 so that you may be wise the rest of your days. 너의 남은 생에서 너희가 지혜롭게 될수 있도록 그런 훈계를 받아들이라는 거고요.
Many plans are in a person's heart. 많은 계획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지만, but the advice of Yahweh will stand.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 그분의 조언은 서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New Living Translation 보겠습니다. You can make many plans. 네가 많은 계획을 할수 있겠지만, but Yahweh's purpose will prevail. 여호와의 의도가, 그분의 뜻이 우세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열심히 추구하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What is desirable in a person is his kindness, and it is better to be a poor person than a liar. 사람 안에서 바람직한 것, 사람이 정말 바랄 만한 것은 그의 친절함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의 반듯함, 사람들에 대한 친절함, 배려, 긍휼, 긍휼의 여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And it is, 그리고 거짓말쟁이보다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정직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The fear of Yahweh leads to life.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So that one may sleep satisfied, untouched by evil. 그래서 사람이 만족하게 상태로 잠을 잘수 있고, 악으로부터 악에 의해서 건드려지지 않는 상태로, 만족한 상태로 잠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수 있다는 거죠. 24절부터 27절입니다. The slacker buries his hand in the bowl. 슬래커, 나태한 자를 말하는 거죠. 자신의 손을 그런 그릇 속에 파묻고, he doesn't even bring it back to his mouth. 심지어 그것을,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을 자기 입속으로 다시,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숟가락을, 너무 게을러서 숟가락을 밥이나 반찬에 딱, 음식에 딱 놓고, 그거를 떠서 입에 넣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나 게을러서. Strike a mocker and the inexperienced learn a lesson. 조롱하는 자를 쳐라, 매질을 해라 라는 거죠. 훈계해라. 그러면 그 경험이 없는, 정말 잘 모르는 자는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다. Rebuke the discerning and he gains knowledge. 그 분별하는 자를 꾸짖어라. 그러면 그는 지식을 얻게 된다. The one who assaults his father and evicts His mother is a disgraceful and shameful son. 그의 아버지를 공격하고 그의 어미를 evict, 쫓아내는 자는 수치스럽고, 그런 수치스러운 아들이라는 거죠. If you stop listening to correction, my son, you will stray from the words of knowledge. 만약에 네가 교정을 듣는 것을 멈춘다면, 내 아들아, 너는 지식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28절과 29절입니다. A worthless witness mocks justice. 쓸모없는 증인은 정의를 조롱하고, and a wicked mouth swallows iniquity. 사악한 입은 범죄, 죄를 삼켜버린다. Judgments are prepared for mockers. 그러니 심판이 조롱하는 자들 위해 준비되어 있고, and beatings for the backs of fools. 그리고 매를 맞음이 그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매가, 네. 매를 맞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정의를 조롱하고, 죄를 삼키고,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